JTBC는 그룹 회장 방문을 앞두고 이랜드 직원들이 밤샘 달인질에 동원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랜드의 직원 갑질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연말마다 송년회 단체 공연에 수백 명이 동원되는데 이 때문에 직원들은 업무 시간엔 춤 연습을 하고 야근을 하면서 밀린 업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. 먼저 최현수 기자입니다. 선비 옷을 맞춰 입고 있습니다. 줄을 맞춰 부채춤을 춥니다. 크리스마스 산타 모자를 쓴 직원들은 각을 맞춰 율동을 합니다. 이랜드 그룹이 매년 연말 열고 있는 행사 송 페스티벌입니다. 코로나19 때를 빼고는 꾸준히 열렸습니다. 이날 공연에 나선 직원은 400여 명입니다. 관객으로 동원된 이랜드 계열사 직원까지 더하면 1,000명이 넘습니다. 계열사별로 팀을 나눠 경쟁하는 방식입니다. 합창에 50점, 이랜드 손동작에 50점이 주어집니다. 이 손동작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은 업무 시간을 짜냈습니다. 업무 시간은 칼각을 맞추고 돌아와선 밀린 일을 했다고 합니다. 너무 많이 넣어. 근데 또 연습이 끝나는 그때부터 이제 또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. 이랜드 측은 직원 화합을 위해 만든 오래된 행사라며 불만이 나와 연습 기간을 줄였다고 해명했습니다. 과거엔 한 달 동안 합숙까지 하며 연습했습니다. 그나마 줄은 게 여전히 닷새나 됩니다.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은 여전히 한 달을 준비합니다. 이랜드 측은 자율적인 행사라고 했지만 직원들은 사실상 강제 동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참석자를 못 맞추면 대체 인력을 구해 숫자를 맞춰야 했다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이번 행사에도 매년 그랬던 것처럼 대부분 신임 사원들이 동원됐습니다. JTBC 최현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